다은아, 지난 과에서 배웠던 내용 기억나? 그럼요.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당연히 기억하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너의 삶에서 떠나실까? 이런 의문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의 차이를 이해할 때 해결할 수 있어.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부모의 자녀가 되겠지. 이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하더니 가출까지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아이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일까 아닐까? 야,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겠죠? 맞아, 관계는 그대로야. 그렇지만 교제는 멈추어버리게 되겠지. 이럴 때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도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자세히 설명해 볼게. 고린도전서 2장 3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거든. 자, 육에 속한 사람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 그래서 관계도 교제도 없지. 그런데 성령의 사람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뭐가 보여? 모두 예수님이 계시네요. 그렇지. 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 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관계는 있지만 교제는 끊어진 상태라는 거야. 아, 이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게 바로 재고백이라는 거죠? 맞아, 바로 그거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 근데 죄 고백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어렵지 않아. 동감회, 이것만 알면 돼. 죄 고백은 크게 세 가지, 동의, 감사, 회개가 있어. 먼저 죄를 지적해주신 하나님께 동의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에 감사하는 거야. 마지막 회개는 태도를 바꾸는 걸 의미해. 앞으로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동감회요, 순장님. 그래? 그렇다면 우리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해볼까?